지난 2012년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주택가 화재로 사망했고 올해 4월에도 혼자 살던 뇌병변 5급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들 사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후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증 독거 1급 장애인에 한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중증장애인 두 분이 하마로부터 또한 호흡기가 빠져서 응급상황에 조치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4시간 동안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학업과 사회활동, 수면시간 등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10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게 장애인 권익단체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애 등급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여전히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애 등급제를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를 하면서부터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사실 장애 등급제와 무관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 자격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문제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또 20세에서 39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가지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증장애인 인턴 22명을 선발하고 9개월간 인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TBS 김정화입니다.